아마 방송사 경제방송 통틀어서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장 나쁘다고 표현을 계속하는 것은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부분은 상단에서 많은 수익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은 어느 정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. 제가 뭐 8월달, 9월달 계속 안 좋은 시장에 정부 확보를 많이 하라는 뜻이 이런 시장을 만날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8, 9월달에 중심을 이한 게 인버스를 좀 얘기를 좀 드렸었습니다. 여러분 박수 좀 쳐봐. 인버스 이 자리에 산 사람들 많잖아. 불 태워줬지? 골드박은 평당가 2,000원? 2,000원 이하야? 평당가가? 아니 그래도 더 나올걸? 한 2,000원 한 1, 200원 나오지 않겠어? 여하튼 우리 지금 따고 있어. When I feel like 당분간은 여러분들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. 제 예상으로는요. 강력하게 저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또 무기나 예를 들어서 물자를 지금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교전이 올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시장이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좀 짙어지지 않을까요?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조만간에 이제 루브라가 지금 8루블까지 떨어졌어요. 오늘 90%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왔죠. 조금 더 떨어질 거예요, 루블화가. 그러면 현금 있는 분들은 러시아 돈을 사두셔도 여러분들 이익이 많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 예상되니까요. 루블화를 또 관심을 둬야 되고. 투자자들을 더 죽이, 그러면 돈을 한번 잃어보고 하라는 얘기야. 워렌 버핏에 투자를 하냐고. 워렌 버핏만 얘기하고 워렌 버핏은 쫓아가는 주식을 하는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줘갖고 워렌 버핏 방식이라고 그러고 떠드는 전문가가 너무 많다고 한 놈이 지적을 하더라고. 맞는 얘기야.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는 주식은. 그러니까 대박스권, 저는 박스권을 앞으로 3, 4년 정도는 아마도 2,600에서 3,000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느냐. 유성기님이 어디 정도까지 빠질지도 궁금하네요. 아 빠지면요 400에서 2,400에서 2,200까지의 공포 구간을 여러분들이 즐기질 못하면은 여러분들의 6년에서 8년 동안의 수익을 여러분들 못 느낀다.